예, 이번 시간에는 URI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URI 라우팅이라는 것은 이 사용자가 접근한 URI에 따라서 이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기능이죠.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러 시간에 여기 있네요. 컨트롤러 시간에 예,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룰을 다시 한번 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o.t.y.g/slash/index.php 그리고 슬래시 하고서 class method id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있는 class는 index 어, 뒤에 나오는 첫 번째 패스는 첫 번째 패스는 controller의 어, class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스는 그 controller의 method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패스부터는 그 method에 전달되는 parameter 다른 말로는 인자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요런 주소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요? 자, 복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업입니다. 자, 요렇게 된 페이지가 호출이 되고 있죠. 그럼 이 페이지가 호출된 것은, 자, 여기 있는 요 에디터상으로 봤을 때, 자, 처음에 토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컨트롤러스 밑에 topic.php가 로드되면서, 이 topic.php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인 topic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뒤에 get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규칙에 의해서 이 topic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get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get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마지막에 있는 슬래시 1에 들어가 있는 1이라고 하는 값을 get 메소드의 id 값으로 전달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URL 리맵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리맵이라고 하는 것은 맵핑, 맵핑이라는 것은 어떠한 어... 대상과 대상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을 보통 예, 맵핑이라고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은 URI고요. 두 번째 대상은 그 URI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클래스 또 메소드 그리고 파라미터 이러한 것들이 URL과 서로 연결되는 연결되는 것을 매핑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드 이그나이터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매핑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어, 그 규칙과는 다른 방식의 매핑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URL 매핑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URL 매핑을 사용하는가, 또 URL 매핑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URL 매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핑 규칙을 정의하는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파일은 무엇이냐면,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밑에, 자, 컨트롤러 말고, config 디렉토리 밑에, 어, 라우트라고 하는 php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 안에다가 이 라우팅, 이 URI 라우팅의 규칙을 여러분이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요기, 정의된 규칙은 기본적으로 코드 이그나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규칙을 벗어나는 규칙을 정의하고 싶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뭐 이전에 만들었던 유아 예제를 한번 보죠. 자, t o p i c s l a g e t s l a s 1이라고 하는 패스로 접근했을 때 이런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get이라고 하는 것은 이 topic 클래스의 메소드잖아요. 그런데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이 url 상에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topic 뒤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topic의 id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get이 없어도 예, ID 값을 요렇게 URL을 작성을 했을 때 1번 토픽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죠. 자, 그럼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코딩 라이터가 제공하는 규칙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딩 라이터는 index.php 슬래시 뒤에 첫 번째는 클래스 네임이고, 두 번째는 꼭 메소드가 와야 되고, 세 번째가 인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 제가 적어 놓은 부분 보이시죠? 라우트라고 하는 이 배열의 키 값과 밸류를 이렇게 변경하면 라우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음, 이게, 이게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해봐야겠죠? 자, topic slash 1 이라고 하는 url로 전, 저, 접근을 하면 not found 가 뜨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route 규칙을 추가한 다음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잘 열리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자 다시 제가 라우트.php 파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추가시켜 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topic 그리고 슬래시 라고 해서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즉 라우트 라고 하는 저 배열에 키 값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은 url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접근한 url이 저키 값에 해당되는 규칙에 해당된다면 해당된다면 이 뒤에 있는. 이 라우트의 밸류 값에 해당되는 어 클래스와 메소드와 파라미터로 파라미터가 호출된다 라는 규칙이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topic하고서 슬래시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를 닫고 그리고 이렇게 콜론의 넘이라고 해주게 되면 자 콜론의 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토픽 슬래시 뒤에 숫자가 온다면 숫자가 온다면 자 토픽 클래스에 컨트롤러 밑에 있는 토픽 c php에 토픽 클래스가 들어가 있겠죠 자 토픽 클래스의 get 메소드를 호출하고 get 메소드에는 달러 원을 인자로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달러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백 레퍼런싱이라고 하는 건데요자 여기 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숫자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숫자가 오는 이 부분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둘러치게 되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달러 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돼서 요 뒤에 있는 달러 원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치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topic 래시 10으로 접속을 했다면 접근을 했다면 여기 있는 요 b a 퍼 k r e f e r e n c g 규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달러 원이라는 값은 10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topic slash 1 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른 요, 기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겠죠? 자, 4로 바뀌고, 아, 하나 덜 했네요. 여기 클릭했을 때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리스트 부분도 좀 바뀌어야겠죠? 예. 우리가 새로 추가한 UR를 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자, 제가 다시 한번 요 뒤에다가 4라고 입력하면 예백 레퍼런싱이라는 것에 의해서 4라고 하는 숫자가 예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한편한 한 편의 글을 어 토픽이라고 하는 단위로 부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블로그 같은 서비스에서는 포스트라고 하는 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용자가 토픽으로 접속을 했건 포스트로 접속을 했건 이 topic.php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하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카피해서 제가 일단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가 지금 topic/4로 접근했는데, 이것을 post/4로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잘 표현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라우트의 키는 무엇이었죠? 이 URL의 패턴이죠. 자, 포스트 슬래시 번호로 접근하는 URL은 URL은 자, 토픽 슬래시 GET 슬래시 달러 원으로 보내라. 달러 원에 해당되는 이 메소드를 실행해라.라고 하는 URL 규칙을 적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면, 자, URL 라우팅에서는 정규표현식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표현식이라는 것은 문자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 정규표현식의 규칙을 사용을 하셔서 좀더 복잡한 형태의 URI 매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일단은 카피를 하고 이걸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규칙을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자이 규칙 안에는 정규표현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정규표현식은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정규표현식입니다. 사실 뭐 전체가 정규표현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나 하나 쪼개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A부터 Z라고 하는 요 표현의 앞에 대괄호가 붙어 있죠. 요건 뭐냐면 요 대괄호라고 하는 것은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패턴과 그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알파벳 중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 패턴에 일치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대시로 인해서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더하기는 이 수량 한정자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조건, 즉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한개 이상이라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만큼이 패턴에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1이 있다, 그러면 이 패턴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100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a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요 조건에 해당이 되죠. a부터 z까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량 한정자에는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C가 있다, 그건 역시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A, B, C, D가 있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이 수량 한 장자에 의해서, 예, 하나 이상인 알파벳이 온다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조건은, 예, 괄호로, 괄호로 닫혀있기 때문에, 괄호는 앞에서 제가 백 레퍼런싱이라고 말씀했었죠.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값은 이 뒤에 있는 달러 원에 달러 원이라고 하는 저 일종의 변수에 치환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뭐냐면 슬래시와 슬래시 토픽 슬래시 어, 알파벳 하나 이상의 문자 슬래시 알파벳 하나 이상의 문자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각각, 각각의 각각 패스는 이 뒤에 있는 달러 달러 원, $2의 그 값이 치환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슬래시하고 역슬래시 D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역슬래시 D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고요. 플러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 1 또는 숫자 0 또는 숫자 10 또는 숫자 100 숫자 2034뭐 이런 것들 모두가 이 조건에 만족 되게 된다는 거죠. 요것이 back referencing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달러 3라고 하는 곳에 값이 치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URL을 한번 어,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이 비교해 볼수 있게 이렇게 화면을 두 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어, index.php를 일단 토픽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p 토픽이라고 하는 요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현재 어이 패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슬래시.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a부터 z까지 하나 이상이잖아요. 저는 모듈을 쓰겠습니다. 자, 모듈. 그리고 또 다시 마찬가지로 a부터 z까지 하나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get이라고 하는 것을 쓰겠습니다. get이라고 할게요. 자그 다음에 슬래시 그 뒤에는 뭐가 올수 있죠? 예, 여기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숫자가 올수 있잖아요. 3이라고 적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조건의 이 어, 규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그 것이 컨트롤러 클래스라는 뜻이죠. 즉 모듈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의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자로 전달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현재는 404 나파운드가 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냐. 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야겠죠. 자,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모듈.php입니다. 자, 모듈.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규칙에 의해서 모듈.php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파일의 이름과 같은 코드 클래스야 됩니다. module 그리고 이 클래스는 extends 즉, ci__controller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 야 됩니다. 예, 이건 약속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한 url은 get이잖아요. 그러면 자, function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건데 뒤에 3이라고 하는 인자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id 값을 id 값을 3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거를 화면에 출력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컨트롤러를 생성했는지를 확인하기, 확인만 하죠. 자, 여기 있는 id 값을 제가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될지를 먼저 한번 추론해 을 보세요. 추론하셨나요?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리고 4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드 이그 나이터는 그 리저브드 된즉 예약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예약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default 언더바 컨트롤러와. 404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패스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을 때 예, 어떤 컨트롤러를 실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대문 페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 웰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예, 디폴트 컨트롤러가 웰컴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아무런 정보도 적지 않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했다 그때 바로 이 웰컴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호출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elcome을 한번 열어보면 welcome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index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welcome 메세지라고 하는 뷰를 호출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바꿔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대문 페이지를 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default underbar 컨트롤러가 실행이 됐을 때 우리의 대문 페이지는 뭐였죠? 예, t o 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인덱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대문 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듈.php에 아니죠 토픽.php에 여기 있는 인덱스라고 하는 요놈 기억나시죠? 요게 기본적으로 호출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행시켜보면 자 o2.org로 접속을 했을 때 welcome to codeigniter라고 하는 코드이그나이터가 Code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웰컴 페이지가 기존에는 보였다면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topic이라는 클래스에 index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출력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404 언더바 override라고 하는 요 규칙은 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04-page-not-found라고 코드 이그나이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404-override 즉, 사,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를 not-found not-found 슬래시 아니면 이게 낫겠네요. errors, 그리고, 404, not found,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컨트롤러에다가, 우선 첫 번째로, errors.php,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errors.php는, 자, 복습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로는 errors가 되어야겠고요 extends, 그리고 ci-on-the-bar-controller를 상속받는 거죠. 그리고 public function, 어, not found, page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꾸며볼까요? 자, 시간. 자, dis, load, view, head. 그죠? disload, view,부터.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됐는데 요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중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자, 그럼 추가하면 되죠. 뷰에다가 자, 뉴 그리고 음404아 에러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404.ph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그 안에 404.php라는 파일이, 어, 들어갔는데요. 자, 제가 지금 처음으로 뷰에서 디렉토리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 디렉토리를 적용하려면, 여러분이, 요, 에러스에서,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에, 에러스, 에러, 404 라고 적어주시면, 여기 있는 요, 슬래시에 의해서 디렉토리가 구분되면서, 에러 디렉토리에 있는 404라고 하는 이 php 파일을 로, 자동으로 로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류가 있어서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자, 에러로 바꾸고 접속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404.php에다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넣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 UI에 잘 조화가 된 에러 페이지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